네, 안녕하십니까. 한소대입니다. 제번엔 레인보우 6 시즈 오퍼레이션 헬스 2.1 패치 드디어 정식 서버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라즈 하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목록에 가서 글라즈 총 보시면 데미지가 150이었던 게 85로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음기를 끼면은 70으로 좀 더 내려가고요. 그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연발로 쏜다면은 에임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도 추가로 패치가 되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폭파 해안선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해안선 맵을 하는 이유는 뭐 의미는 없고요. 제가 예전 아니고 그 지금 현재 2.1 패치 이전에 일부러 찍은 게 있습니다. 프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패치가 된다고 해서 혹시나 비교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글라즈를 선택을 하고 수영장 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파 모드를 하는 이유는 그 디퓨저의 그니까 디퓨저 위치에 따라서 거리 개념이 그니까 거리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위해가지고 일부러 폭파 모드를 한 거고요. 물론 뭐 인질전도 해도 되는데 인질전 같은 경우에는 인질을 데리고 와야 하기도 하고 인질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게임이 승리가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고요 5m 정도에서 조준해서 5m 정도에서 조준하고 쏴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이번에는 10m에서 확실히 예. 이번에 15m 여기서 20m가 되려나? 20m는 밑으로 살짝 내려가야 되는 것 같네. 20m는 이쯤에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부셨을 거라 생각은 해요. 네. 이게 5m고요. 5m, 10m, 15m, 20m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몇 발부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튄다는 게 느껴지시긴 하죠. 비교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한번 어떠셨는지요? 2.1 패치랑 2.1 패치 이전이랑 2.1 패치 후랑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어떤 거리에서든 그냥 점으로 박히던 것과 뭐 현재 그냥 뭐 약간 좀 몇 발의 차이가 있는 이렇게 있는 것도 뭐 현재 뭐 밸런스가 맞긴 한데 그 전에 밸런스는 너무 좀 괴랄하기도 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데미지 문제라든지 뭐 이외에 뭐 거리별 데미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겪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 리뷰의 특성상 테러리스트 헌츠에서 하긴 하는데 테러리스트 헌츠에서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커스텀에서 패턴만 확인하기도 했고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